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입니다. 미주미 이항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목부터 시작됐나요? 목금 지금 계속해서 예. 지금 좀 떨어지는 분위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주시장이 이틀째 떨어졌죠. 네. 아마 이제 금요일 날은 그나마 약간 하락이 좀 진정된 그런 네. 정도 돼요. 막판에 좀 반등을 좀 하면서. 네. 나스닥이 장중에 5% 가까이. 네, 그러니까요. 있어요. 저점 대비보다 많이 좀 그나마 좀 회복하면서 예. 일단 마감됐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계속 떨어지니까 속상한 그런 주말이 됐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목요일 날도 마찬가지 금요일 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몇몇 섹터는 그나마 좀 하락이 진정되거나 조금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많은 분들이 만족할 부분도 아니고 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 해당되지 않지만 그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텐데요. 금융주라든가요, 그 산업재 섹터, 그리고 예. 소재 섹터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거나 그 지난 목요일 날도 이어서 이틀 정도 반등했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는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합니다. 예. 경기 민감하면 많은 분들이 아 이게 뭐야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행주 하면 금방 또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항공주, 카지노. 그리고 그러니까 크루즈 선사들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가지는 않지만 실적은 없지만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반등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늘 뭐 모든 것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그 정도 조금 그런 것들이 지금 바닥에서 좀 회복을 보이는 것들이 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본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러나 경제지표 하나는 체크해야 되겠죠. 고용보고서가 일단 발표됐는데요. 네. 137만 개의 일자리가 결국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전망은 120만 개였기라서 조금 회복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7월 달에 173만 개였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일자리 증가수가 속도가 좀 둔화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가장 걱정되는 건 이거죠. 그냥 그 전날 발표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은 좀 밑돌긴 했지만 그나마 지금 어떤 일자리 잃었던 사람들이 영구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고용 시장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물론 네. 지난 3, 4월에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네. 그리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8% 초반에 들어가고 상당히 긍정적인 트윗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은 여전히 고용 시장이 불안한 것만은 팩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미국 실업률이 8.4예요. 네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전에 3.5%였거든요. 네네네. 3.5%라는 것은 미국에서 흔히 완전 고용 5%를 얘기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입니다. 그리고 네. 3.5%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만 들면 다 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14%를 갔었거든요. 4월 달에. 네, 그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용 시장이 지난 3월, 2월 작년 내내 그 수준과는 아직까지 네. 거리감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날 장중에 있었던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테슬라랑 애플은 그나마 하락이 진정됐었어요. 네. 그날 그랬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여전히 부진했겠고요. 이 그림은 유가가 일단 다시 좀 하락했는데 이것은 고용 시장이 좋아지니까 이거 뭐 빨리 어떤 부양책 보조금 주는 것이 아니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유가 좀 약간 떨어졌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이겠고요. 그다음 나왔던 것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라든가 애플 이런 것들이 약간 진정됐지만 시장 전체적인 여전히 부진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 밖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이런 것들도 계속 2에서 3%씩 흘러내리는 모습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섹터를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것이 넷플릭스라든가 페이스북, 구글이 들어가 있는 섹터인데 섹터를 보면 기술주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갔던 것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민감 섹터가 그나마 좀 선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은행에서 이제 대표성이 있는 것들이 JP모건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반등 2% 이상 상승했겠고요. 목요일 날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크루즈 선사의 대표적인 것은 카니발인데요. 카니발 크루즈 라인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지난 목요일 날 이어서 꽤 많이 반등했어요. 5% 반등했는데 여기에 보시는 분 중에 누구 하나도 지금 뭐 일주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간다거나 한 달 내내 태평양을 돌아 그럴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요. 앞으로도 당분간 없죠. 당분간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다분히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 그리고 먼 훗날에 대한 기대감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떨어진 주식들은 많이 올라서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보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꿈을 꾸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사회로의 복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있지 않 그냥 모토고 말이고 많은 분들이 아직 직접적으로 가실 분은 별로 없는 거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그다음 보여드리는 화면이 되겠는데요. 항공주도 좀 올라가고 카지노도 많이 카지노는 제법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체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한 65%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카지노는 걸어서 가, 그 차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근처에 웬만하면 부분은 예전 같지 않아서 미국에 카지노가 생기는 주가 워낙 많이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그들이 다 아시겠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서 소위 인디언들한테 아메리칸들한테 워낙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네. 예전에 뭐 30년 전, 20년 전 대비 요즘은 신남국판에도 카지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예전에는 뭐 라스베가스나 그렇죠. 시티 가야 되는데. 네. 그런 거 대부분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모로 줬지만 여하튼 많이들 늘어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 되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가장 큰 관심은 S&P 500의 테슬라의 편입 여부였죠. 네. 사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은 많은 투자자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S&P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S&P 500은 기정사실이고 S&P의 100에도 들어있고요. 이게 탑7에 들어있던 주식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번에 무산됐습니다. 결론은 왜 무산된 겁니까? 무산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한 번도 얘네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다만 모든 것은 다 뇌피셜에 불과하고, 뭐, CNN도 얘기하고, 그리고 다들, 저, 파이낸셜 타임즈도 얘기하고 있는데, 예. CNN에서는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CNN의 언급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우존스 S&P, 얘네가 바로 이제 위원회가 정식 명칭이거든요. 네. 다우존스 S&P 합쳐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를 빼먹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지금 테슬라를 넣지 않고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거 세 개를 넣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딱 S&P에서 얘기하는 건 항상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필요 조건이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는 거가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언제라도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언제라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다음 주에도 발표될지 그 다음 주에 발표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분들은 작년에도요. 9월 달에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발표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거는 이제 순전히 알 수 없다. 기대감이고 이거는 100% S&P 500에 대한 어떤 기대감 S&P 500의 스스로의 결정 S&P 위원회에 순수하게 결정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위원회가 네네. 뭐 그래도 갑자기 뭐 정프로가 회사 만들었다고 막 껴주진 않을 거고 나름의 그렇지 않죠. 뭐 기준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했으니 이제 이번에 안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박스가 있는 거죠. 말씀하셨던 건 기준은 필요 조건이거든요. 그건 다 이제 됐고. 예, 예. 됐는데 그 다음에 넣고 안 넣은 거는 자기네들이 이제 결정하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라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최소한의 세 가지, 네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문장도 들어있어요. 이 조건이 또 필요 조건이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뚝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약간 뇌피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피셜을 네. 말씀드리면 지금 이 주가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미 10%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전체 상장 주식에 거래가 될 수 있는 주식의 10%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로 핫한 주식임에 분명하다.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판다는 거죠. 많이 사고 파는 네. 거죠. 다만 여기에는 냉정히 보면 지금 주식이 투자해 펀더멘탈로만 주식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은 분들 일부 사람들은 S&P 500에 들어가면 당장 팔려고 생각했던 분들 계시겠죠. 막 그런 뉴스가 나오면. 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약간 생각 자체가 장기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투기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약간 당혹스럽겠지만 큰 틀에서 그게 아니라 S&P 500에 상관없이 지금 안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들어갈 거라는 믿음이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되건 안 편입되건 간에 회사에 대한 그들이 보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는 어떤 장밋빛 전망은 똑같잖아요. 물론 어떤 잿빛으로 전망을 보는 분들이 여전히 안 좋게 보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잿빛으로 본 사람도 이제 흑빛으로 보고 계셔. 흑빛으로 보는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딱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P 500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상당히 월가의 기본적인 시각은 딱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나 이제 프로님이나 다들 말씀하실 때 보면 12개월 예상 실적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건 일반적으로 12개월 내지 기껏해야 24개월 정도의 어떤 실적을 갖고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S&P 500
이랑 상관없이 테슬라의 주식을 12개월 예상 실적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어찌됐건 지금까지 다수의 주류의 지금 월가의 시각이고 바로 그것들 때문에 테슬라를 바라보는 애널리스트의 19%만이 여전히 매수견 줄 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약간 월가의 보수적인 어떤 입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안에 단계 따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에 당장 또 발표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너무 연연해서 어떤 그 주식에 대해 판단하기는 제가 보기엔 과거에도 마찬가지 지난주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아하시고 확신 있는 분이라면 그냥 갖고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여전히 금요일 날 어쨌든 정규 장에는 플러스로 반등했었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목요일 날에 폭락세에서 벗어났는데 네. 끝나자마자 S&P 편입이 안 된다는 뉴스 때문에 시간 외에서 이제 아, 6% 크게 높게 빠졌죠. 네, 빠진 건데 에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지는 아직 완전히 결론 난 건 아니고 예, S&P 이번에 또 발표는 또 나와 있습니다. At any time이라고 항상 써 있습니다. 언제라도 들어가고 있었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네. 그게 S&P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이거 들어가는 게 들어가겠죠 언젠가. 그렇지만 언제라는 것을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이게 이제 여전히 이슈가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확신에 갖느냐에 따라서 장기 투자하셔야지 돈이 네. 되는 거고 분산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말이 나온 김에 테슬라가 좋지만 너무 변동성인 건 다들 인정하시라는 말이죠. 좋아하시는 분이건 싫어하시는 분이건. 그런 경우에 제가 대안이 되는 ETF를 몇 가지만 확인 다시 한번 한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네. 테슬라를 좋아하신 분은 이 그 다음 화면에 그 어떤 이 어떤 대표적인 인물 캐시 우드를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들도 다 아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한마디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좀 바라보고 있고 이분이 이제 주말에 한 번씩 그 이분의 스스로의 회사에서 팟캐스트도 하고 또 유튜브를 하는데 네. 뭐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조회수가 쉽게 해서 3%보다 더 많이 볼 정도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엄청난 영향이 있는 네. 분인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게 ARK 인베스트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지금 하는 대표적인 ETF가 ARKK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파괴적 혁신으로 어떤 뭉쳐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10%가 딱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들 여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란 거 하여튼 전기차란 거가 지금 클린 에너지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됐건 간에. 네. 그래서 클린 에너지를 주로 하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건데요. QCLN이라고 있습니다. QCLN. 그래서 First Trust라는 자산운용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전 세계에서 ETF 중에서 그다음 거래가 되는 것 중에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은 거가 바로 QCL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군요. 예, 이것도 많이 빠졌지만 네.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만큼은 안 빠졌죠. 물론 올라갈 때도 테슬라만큼 못 올라갔지만 이런 것도 갖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FPX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First Trust인데요. 퍼스트 트러스트는 업계 한 4위 정도 되는 전 세계 자산 운용사인데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 이거는 신규 상장한 기업들 중에 좋은 것들을 찾아냅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네. 이걸 꽤 장기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또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도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그렇지만 직접 개인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IPO 것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한 100여 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테슬라도 5.8%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개 정도를 갖고 가시더라도 테슬라의 변동성은 겁이 나지만 테슬라를 한번 어떤 그 주가 상승이건 어찌 됐건 한번 베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쪽을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정도 좀 정리해 주셨군요. 네, 그 이번 주 근데 월요일이니까 주초에 일정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네. 막상 또 오늘 밤 되면 왜 안 하냐를 하신 분 계실 것 같거든요. 오늘 휴장이죠. 예, 오늘 네이버들에서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하시는지 모르죠 밤에요. 네, 하긴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여튼 네. 어찌됐건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국 시장 휴장 때는 우리가 방송을 정규 방송 안 하는데 미국 시장 휴장 때는 하네.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 국내 네. 시청자들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이번 주에 있다는 정도. 왜냐하면 네. 지난 주에 워낙 큰 게 발표됐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거실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자잔한 거지만 아마 그나마 희망 관심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룰루레몬이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있겠고요. 슬랙은 이제 심벌은 워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콜라보레이션하는 업무 처리하는 그렇죠. 거, 마이크로소프트 네. 팀스 같은 거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이 추위라고 있습니다. 추위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만 미국에서 반려동물 좋아하시면 다 아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용품 그걸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쪽 반려동물 세상에서는 아마존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추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라톤은 이제 많이들 좀 좋아하시는 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 집에서 스트리밍 보면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아. 그래서 그 정도 되겠고요. 시간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어닝 리비전 다시 한번. 네, 이번 주 거 간단하게 확인해 드리겠는데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월요일 날 새벽 5시에 나옵니다. 예, 미래세 때 미래세 거. 그러니까 이거 보는데 어렵지 않고요. 이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걸 어디서 찾냐고 말씀하시는데 미래세 증권에 회원은 가입하셔야 되겠죠. 계좌가 있건 없건 간에 회원을 가입. 제가 미래세 증권 직원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 있기 때문에 그 계좌가 있거든요. 계좌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누구나 계좌만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제가 써있는 어닝 리비전이라고 바로 치시면 그 돋보기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그거 지금 딱 여러분 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검색 기능이라고 하죠. 예, 네, 그 검색 기능. 예. 네. 이거를 어디서 찾냐고 물어보시는데. 돋보기. 예. 네. 검색 기능이 검색 기능. 네. 근데 거기 보시면 이번 주에 약간 또 아쉽습니다. 한국 증시 시장이 한국 기업이 2주 연속 마이너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눈높이가 낮아졌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대만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제 TSMC가 워낙 지금 잘 나가서 핫해서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은 지난주보다 눈높이 낮아졌지만 미국은 여전히 지금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는 정도 네.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그림을 한 판에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처음에 미국인데요. 제가 하나 써놨는데 미국은 전반적으로 다 위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데 이익 전망이 우상향하는데 주가가 이제 쉬거나 그러면 저는 주식을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S&P 목표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올리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 장도장님 나오시면 또 그런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어찌됐건 다 좋은 와중에 특히 좋은 거는 자동차. 헬스케어. 자동차는 SUV라든가 모터 자동차 이런 것들, 모터홈 네. 이런 거 좋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여기서 반도체는 여전히 주가는 지난주에 다 쉬었지만 엔비디아나 AMD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요.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비메모리 쪽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국은 약간 좀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는 분위기에서 여전히 화학이라든가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는 CJ 이런 겁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증권, 통신 등만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큰 재미가 없고 여전히 좀 시장 자체에 대한 수급인 것보다는 오늘 여전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지수도 만들고 뉴딜 정책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이라든가 재료 위주로 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한계가 아닌가 싶네요. 제 입장에서 네. 보면요. 끝으로 그 아까 저희가 잠깐 손정희 네, 뉴스 관련된 이슈는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주식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씀드렸다시피 순전히 어떤 재료라든가 수급 분명 있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뭐든지 결국은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고 진정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런 재료나 이런 것보다는 수급 이런 거 요인 다양한 거 누가 뭐 이런 것보다는 네. 결국은 펀더멘탈에 좀 집중하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뉴딜 해서 지수가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펀드가 수십조가 들어간 거 뭐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 테마를 단기적으로 제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들이 결국 그 기업들이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얘기다. 그래서 저는 그런 뉴스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투자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은 단기 이슈다. 네네. 네. 자 오늘 아침 또 미국장 지난 주말에 미국장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우리 미국 주식입니다. 이항영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네. 이 교수님이 네. 개인적인 그 집안 일이 있으셔가지고 네. 언제까지시죠? 참 네 미리 노티스 제가 10월 초 10월 한 중순까지는 못 나올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한 마디 울고 까먹었는데요. 네. 이학년 인사이트 마지막으로 한 마디 네.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늘상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저는 주가가 출렁거린다고 해서 불안한다고만 여기셨다면. 그건 확신을 갖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늘 말씀은 주가 출렁거린다고 흔들거리지 마시고 본인이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 섹터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네. 얼마만큼 확신과 신념을 갖고 있는지 그걸 조금 집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신대요. 확신은 없어요. 9일 날은 못 나. 네, 못 나옵니다. 못 나오시죠. 네. 좀 집안에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 아니고 좋은 일이 있어서 네. 좀 장기간 좀 비우셔야 되는데. 네. 하여튼 건강 잘 네. 조심하시고요. 아, 10월 네. 돼야 다시 저희가 그럼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아유.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그럼 10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